앞서서 당구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브릿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큐골이라고 하죠. 상황에 따라서 브릿지를 달리해서 사용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브릿지, 표준형 브릿지는 이런 브릿지고요. 레일 위에 얹어서 사용하는 레일 브릿지, 오픈 브릿지, 스탠드 브릿지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브릿지가 있는데요. 브릿지의 모양이 바뀌는 것은 그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내 공을 칠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브릿지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표준형 브릿지를 만드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바닥에 손바닥을 대고요. 세 손가락을 세운 다음에 큐를 얹고 마무리 해줍니다. 감아줍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닥에 손바닥을 대고 세 손가락을 세우고 엄지손가락을 가운데 손가락에 대고 큐를 얹고 마무리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브릿지를 달리한다고 했는데요. 이처럼 공이 가까이 있어서 표준형 스탠다드 브릿지를 만들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레일 위에다가 손가락을 얹어서 사용하는 레일 브릿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노란 공이 장애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스탠드 브릿지, 손가락을 세워서 만드는 스탠드 브릿지를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가장 안정적으로 내 공을 칠수 있는 브릿지의 모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점별로 브릿지의 높이를 달리해서 쳐야 합니다. 상단 당점으로 밀어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손가락을 바짝 세워서 브릿지의 높이도 높이 만들어 줍니다. 그래야지 큐 미스를 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확히 상단 당점을 내 의도대로 치기에 쉽습니다. 중단 당점을 칠 경우엔 이렇게 브릿지의 높이도 중단 당점에 맞는 브릿지의 높이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단 당점으로 끌어치기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브릿지의 높이도 낮춰서 하단 당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